네, 여기는 구로 디지털 역에서 한 8분 정도? 그 정도 거리에 있고요. 보시다시피 신축급이고 청소도 이제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랍장이 다 열려 있어요. 신축급이고 가격도 싼데 방이 작습니다. 방이 작기 때문에 쌉니다. 여기 그냥 보면 옷장하고 여기 수납장, 냉장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방은 살짝 이렇게 꺾여 있는데, 위에서 보면 약간 이게 직진인데, 이제 살짝 이렇게 좀 꺾여 있습니다. 꺾여 있지만, 300에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보증금 300만 있다 하면, 300에 30이면 뭐, 90원보단 낫지 않을까 싶네요. 역 근처에서.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작지만, 분리형이에요. 작지만, 분리형이고, 여기 화장실을 보면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되게 깔끔하고 화장실에 이렇게 보면 비데까지 아주 깔끔한 마무리를 할수 있는 비데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신축급 원룸입니다. 거울은 왼쪽에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나는 오래된 집은 싫고 오래되면 안 되고 반지하는 때려주기도 싫은데 무조건 지상층이어야 된다. 대신 나는 방 크기는 작아도 괜찮다 하신 분들에게 아주 추천드립니다. 300에 30에 관리비는 9만 원에 도시가스까지 포함입니다. 전기세만 따로. 사실 이 방은 어떻게 찍어도 방을 크게 나오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방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래서 방이 많이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기를 한번 재볼 건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보면 꺾여 있어서 끝으로 이렇게 얍삽하게 끝으로 재지는 않을게요. 가장 그래도 한이 정도? 한이 정도의 공간이 있지만 여기 인터폰에서부터 저기까지 길을 재겠습니다. 왜냐면 인터폰이 이쪽 벽에서 끝이기 때문에 인터폰 정도에서 길을 재볼게요. 3m가 조금 많네. 2m 95 정도? 이 끝은 3m가 넘을 거고, 약 이렇게는 3m가 되고요. 분리형이니까. 제가 이 건물의 다른 호수는 걔가 계약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이 딱, 보증금 월세는 좀 적고, 방 작아도 된다 그래가지고, 3m 78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 방이 너무, 제가 말하지만 저는 이 방을 넓다고 지금 말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원룸 치고 작지만, 역 근처에서 300에 30에 신축급으로 지상층으로는 300에 30이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나는 방도 커야 돼 하면은, 여기다가, 난 방까지 커야 되는데 이런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역 근처에 건물 연식은 신축급이어야 되고, 그리고 지상층이어야 되면서, 싸고 넓은 집을 찾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런 집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은 역에서 거리는 포기하지 않고, 건물 연식도 포기하지 않고, 가격도 나는 싼 걸로. 단, 방 크기를 포기하시는 분이, 나는 방 크기는 크게 상관없다 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나는 이제 여기서 뭐방 크기가 넓어야 된다고 하면 층을 포기하는 반지하를 가든지 연식이 더 오래된 집을 가든지 그렇게 해야지 모든 걸다 만족할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그래도 300에 내가 30에 관리비 따로로 내가 방을 알아본다면 이 정도 집은 역에서 도보 한 10분 정도 한 1km 미만 거리라면 이 정도면은 저는 아주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악구에서요. 다른 경기도나 지방이면 이 가격에 더싼 방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 곳은 비교하지 마시고 같은 관악구 내에서 이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여기까지.